월드비전의 새로운 후원자님들에게 보낼 웰컴 패키지를 제작 중인 직원들. 하나하나 봉투를 담다 보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런 후원을 시작하시려는지 정말 어떤 원자님들이신지 궁금하더라고요. 후원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무도 바쁜 세상, 나의 삶을 돌보기에도 벅찬 세상이라 말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쁜 일상 가운데 후원자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북한에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케냐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후원을 하고 있지만 후원을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이제 도와주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다시 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내가 또 누군가에게 계기를 주자.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걸 다시 환원하자.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행복을 나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창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스스로 우리를 돕는 그런 개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를 위하는 게 되죠. 우리가 되게 가치 있어지는 거니까. 후원을 시작한 후 후원자 모두가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 액자 속 아이들의 미소가 후원자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이죠. 이곳은 후원자님들이 궁금한 것을 묻는 후원 상담팀입니다. 후원자님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정말 많이 쌓여 있다는데요. 사실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중에 80대 후원자님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아이들에게 직접 들려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를 한 편 지어서 전화를 주셨어요. 굶주리다 굶주리다 생활만 하면 아가야더라.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게. 너희들은 아무 선물 없어. 정말이야. 잘못은 바로 어른들이야. 그죠? 암과 뇌경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오히려 후원아동을 걱정하던 후원자님의 편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는 재난과 기근을 보며 나눔이 무의미하지 않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무의미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많이 괴롭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뭐 무슨 의미야. 어차피 벌어질 일들은 벌어지고 어차피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고기처럼. 그런데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럼 반대로 행복해지고 마음이 더 편해질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정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도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눈에 띄게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니까. 그 시기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사실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깨지지는 않는데 틈이 어느 날 보이고 그 너머에 햇살이 보이더라고. 네, 그 햇살을 보니까 또 희망을 갖고 계란을 던지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없을 것 같았지만 직장도 갖게 됐고 정말 없을 것 같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게 됐고 또 행복한 일들도 조금씩 생기더라. 그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후원자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들의 웃음이 지속되길 바라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우리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변에 항상 누구든지 그분들 곁에는 누군가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등 뒤에서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다음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왔지? 라는 거. 언젠간 생각하면서 미소 짓게 되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더 힘차게 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당신들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은 자라
누군가를 쉬게 해주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후원아동이었던 김진모 후원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뭐 누구를 솔직히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도와줄 수 있을까? 또는 내 미래가 불안하진 않을까? 내가 커가는 모습을 누군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줬다라는 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후원자가 있었기에 꿈을 이루며 누군가의 후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커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 후원자님 덕분이라고, 작은 힘이라도 사람을 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믿습니다.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눔은 결국 나를 미소짓게 만들며 내게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든 아이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월드비전과 동행하는 당신께 얘기합니다. 후원자, 당신은 사랑입니다.